그래서 포커스 7 문제 풀면 되죠. 네. 워크북은 요 앞에 거 풀어놨죠. 네. 5하고 6이었죠. 4, 5, 6인가? 5하고 6이네. 5, 6.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워크북 5하고 6 풀었어요? 자, 지금은 포커스 7을 펼치면 되고요. 아, 7하고 끝나자. 아, 맞다. 돈 들고 오세요. 나 들고 왔어. 아, 그럼 어떻게 받죠? 학원에 삥 뜨는 사람. 너 저번에 200원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오케이, 갈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래서 초이. I don't enjoy shopping이다. 그쪽에서 현호. My father doesn't work in. 오케이, 다솔. Dan and her sister don't clean their room. 오케이, 그 다음에 다빈. He doesn't need a new computer. 오케이, 그래서 채점 흘린 거 없습니까? 흘린 거 없습니까? 없어요? 풀이한 거하고 똑같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케이, enjoy의 뜻이 뭐고 즐기다 하니까 동사죠. 하다시. 그러니까 내 안에 not, 두가 들어있었는데 not 넣으니까 I am not enjoy가 아니고 I don't enjoy shopping이죠. 나는 쇼핑하 즐기지 않는다. 그러면 쇼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shop의 뜻은 물론 명사로서는 가게란 뜻도 있지만 이 형태로 변한다는 얘기는 동사로서의 뜻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동사로서는 뭐 하다? 쇼핑하다. 그렇죠. 쇼핑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죠.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를 붙이면 뭐뭐하? 뭐뭐하는 것. 그래서 쇼핑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I don't enjoy shop 하면 되겠죠. I don't enjoy shopping 해야지 쇼핑하다가 쇼핑하 시대여서 쇼핑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겠고요. I니까 don't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의야. On Mondays하고 같은 뜻이 뭐디? 그렇죠. Every Monday하고 같은 뜻이라 했죠. Every Monday. 그러니까 On Mondays든 Every Monday든 무슨 뜻이다? 그래서 같은 뜻 뭐? 매주 월요일마다. 그렇죠. 월요일마다 이 뜻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doesn't인 이유는 my father 안만 길어봤죠? He니까 나의 아버지 그는이니까 3인칭 단수고 그 다음에 work가 무슨 뜻이에요? 일하다. 일하다라는 동사니까 do나 does가 들어있었는데 만약에 나의 아버지께서 일요일마다 일을 하신다였으면 my father works on Mondays였죠. 아버지께서 일요일마다 일을 하시면 my father works on Mondays인데 여기다 not 넣으려니까 여기다가 works에다가 not 넣으면 does가 나오고 그 다음에 work로 형태가 되돌아가겠죠. My father doesn't work on Mondays.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자, Anne and her sister.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 둘 다 몇 인칭이야? 3인칭. 둘 다 3인칭. 그럼 얘는 Anne and her sister는 안만 길어봤자? Day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현우야? 그렇죠? Anne and her sister는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3인칭이고 여럿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y. 그러면 they doesn't clean이야? They don't clean이야? They don't clean their room. 그들은 그들의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빈, clean은 여기선 무슨 뜻이야? 청소하다죠. 청소하다라는 동사죠. 그런데 또 무슨 뜻도 있어요? 깨끗한. 그렇죠. 깨끗한 이란 뜻도 있죠. 그
clean room 한 뭐예요? clean room. 깨끗한 방. 그때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죠. 깨끗한이란 뜻일 때는 학교 선생님들 버전으로 형용사, 제 버전은 어떤 시라고 하죠. 어떤 깨끗한. 하지만 청소하다라는 뜻일 때는 동사 하다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하다시로 쓰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청소하지 않는다 하려니까 이 안에 들어있던 do가 튀어나오고 they doesn't가 아니고 they don't clean their room. 그 다음에 he니까 뭐 need의 뜻이 뭡니까? need의 뜻은 필요하다. 그렇죠. 필요하다 라는 뜻이고 필요하다라는 뜻이니까 하다시가 되는 거고 안에 do나 does가 들어있었는데 만약에 그가 새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현호, 그가 새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는 필요로 한다. He need에요. He needs에요. Okay.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면 이렇게 S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새 컴퓨터 필요합니다 했으면 He needs a new computer인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려니까 not을 집어넣으려니까 여기에 숨어있던 does가 not과 합쳐서 doesn'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eeds는 다시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형태인 he doesn't need a new computer. he needs a new computer. he doesn't need a new comput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에릭은 무엇을? 야채를. 야채들을 채소라고 해야 되죠. 채소들을 뭐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에릭이 채소를 좋아한다면 뭐였어요? 에릭이 좋아합니다 였으면 에릭 likes 그렇죠. 에릭 vegetables 였죠. 그렇죠? 에릭 likes vegetables 인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not을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not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에릭 doesn't like vegetables. Eric doesn't like vegetables. Eric likes vegetables. Eric doesn't like vegetables. Okay. 계속해서 누가? 그녀는 어디에? 집에. 어떻게? 일찍. 뭐한다? 오지 않는다. 오케이. 만약에 그녀가 집에 일찍 온다 였으면 현호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그녀가 그녀가 옵니다. She come야? She comes야? 그렇죠. She comes 어디에? Home? early 였겠죠. 만약에 그녀가 집에 일찍 오면 she comes home early 였는데 여기 안 온다 하려니까 she come home early 하면 되겠죠. she doesn't come home early. 그녀는 집에 일찍 오지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나의 조부모님은 무엇을 패스트푸드를 어떻게 전혀 뭐한다 드시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럼 나의 조부모님들이 안 드신다죠. 그러면 현호, my grandparents 안만 길어봤자? 그쵸, they죠. 그러면 they don't야, they doesn't야? 그쵸, don't죠. 아따, 오래도 걸렸다. 그러니까 doesn't 쓸 것은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he, she,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they니까 they don't eat fast food at all. 예, 그래서 주의 애돌의 뜻은 뭘까요? 애돌의 뜻은 뭐겠어요? 전혀. 됐습니까? 그러면 not 애돌의 뜻은 not 애돌의 뜻은 전혀 아니다. 됐습니까? 전혀 아니다. not at all. 그럼 애돌이 하는 일은 누구를 꾸며줍니까? not을 꾸며주는 거죠. not을. not at all. 전혀 아니다. 그렇습니까? they don't eat fast food at all. 전혀 드시지 어찌 드시지 않는다고? 전혀 드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at all은 무슨 시? 어찌. 어찌 시죠. 어찌 안 드신다고? 전혀 안 드시죠. 어찌 시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그래요? 우사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not을 집어넣어라. I feel happy today. 나 오늘 좀 행복한 기분이 든다는데 나 오늘 행복한 기분이 안 들면 여러분들 저 영어 수업 있으니까 이렇죠? 여러분들 오늘 영어 수업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 I don't feel happy today. 라고 하지 않죠. 그쵸? 그렇습니까? I don't feel happy today.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e has a pet. 그는 애완동물을 갖고 있다죠? 근데 네. 그는 애완동물을 안 갖고 있다고 싶으면 he doesn't have a pet. he doesn't have a pet. he doesn't have a pet. 됐습니까? 얘들은 아무도 못 봤어. 됐습니까? 이렇게 가르쳤다 말이야.
얘들은 고개 푹 숙이고 있어. 아, 미안해. 아이 시골이길래 왜 그랬나. 헤즈 안에 헤즈 그다음에 you read the newspaper every day. 그러니까 이거 끊어 읽기 하면 끊어 읽기 하나씩 아, 좀 이따 해보자. 그래서 너는 안 읽는다 하고 싶으면 뭐가 된다. You don't read the newspaper every day. 하면 되겠죠. Don't read the newspaper every day. 너 매일매일 신문을 읽지 않는다. 현우 왼손잡이야? 아, 아니구나. 바보 된 기분이야. 아, 맞다. 다시 나 바쁘지. You don't read the newspaper every day. 오케이. 그 다음에 셀리가 뭐 한답니까? 고우스 한답니다. 어디에 고우스 한대요? 투터키에. 예. 얼마나 아주? Every Sunday. 예. 됐습니까? 그래서 현호야, Every Sunday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 거 같아? 그렇죠. 어, 끝까지 뭐? On Sundays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셀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답니다. 그럼 셀리가 일요일마다 교회에 안 가게 하려면 셀리 doesn't go to church every day. Every Sunday. Sally doesn't go to church every Sunday. On Sundays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풀어본 것들 중에서 선생님이 몇 군데 형광펜을 칠할 건데요. 뭐 이런 데다 칠하겠죠. 어디다 칠할지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뜻을 말해주세요. 즐기다, 일하다, 청소하다, 필요하다, 좋아하다, 오다, 먹다, 느끼다, 가지다, 읽다, 가다, 다다다다. 전부 다 다다다다다다죠. 하다씨들이죠. 그래서 하다씨에다가 난 놓고 싶으면 don't나 doesn't를 사용한다라는 거 열심히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부모님은 커피를 안 드신답니다. 그쵸. 그럼 나의 부모님 안만 길어봤자. 그쵸. 걔들 커피 안 마셔 이 말이죠. 걔들 커피 안 마셔.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부모님들 My 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고요. 그 다음에 마시다는 뭐예요? 마시다 드링크. 그쵸. 그러면 they drink에다 난 넣으면 they They don't drink. So my parents don't drink. What? Coffee. 커피는 셀 수? 그렇죠. 그러니까 coffee 해야 되겠죠? 안 속네. 재미없다. 됐습니까? My parents don't drink coffee. 안 되겠죠. 됐습니까? They don't drink coffee. Drink의 뜻이 뭐고? 마시다. 그렇죠. 하다시니까 not 넣고 싶으면 don't나 doesn't 쓰는데 they니까 they don't drink 만들면 되겠다. 현우야, 이제 좀 알아듣겠냐? 어, 아직 고개가 안 뜨거워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그녀는 무엇을 안경을 쓰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서 쓰다가 뭐예요? use죠. 쓰다. 아니요. 그렇죠. 아니고 뭐예요? where. wher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쓴다 하고 싶으면 she wears. 그렇죠. 그렇죠. 하다 씨에 S 붙었으니까 안 쓴다 하고 싶으면 she doesn't wear glasses 하면 되겠죠. She doesn't wear glasses.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she doesn't wear glasses 할 사람은 한 명밖에 없네요. she뿐만 아니라 좀 유일하네요. 맞습니까? 나머지 전부 안경잼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요? 안 됐네요. 잘했네요. 자, 그래서 일반 동사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뭐 있다? Do, does, did가 들어있다의 의문문이죠. 하다 씨들. 지금은 무슨 동사 아닌 경우입니까? 무슨 동사 아닌 경우? B동사랑 조동사 아닌 경우죠. B동사나 조동사가 있을 때 의문문은 얘들을 앞으로 보내줘. You can swim을 묻는 말로 바꾸고 Can you swim? You are happy를 묻는 말로 바꾸면 Are you happy? 하는 거하고 다른 거하고 있습니다. 뭔가 없던 게 자꾸 나타나죠. 그렇습니까? Do나 does나 did를 사용해서 묻는 문장 만드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Okay, you sing very well. 그렇죠? 그러면 얘를 묻는 말로 바꾸고 싶으면 동희 어떻게 하면 되겠다? Do you sing well? 하면 되겠다. 오케이. Okay, 물음표 안 붙이면 다 틀린 거죠. 네. 오케이. Okay, 그래서 좀 이따가 sing 했듯이 뭐고 아래 뭐가 들어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They come from France를 묻는 말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초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 Do they come from France? 라고 하면 되겠고 것 같다. Do they come from France?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come의 뜻이 무엇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she teaches Japanese on Mondays 하고 있는데요. 다솔, 얘를 묻는 말로 바꾸면? Does she teach Japanese on Mondays? Does she teach Japanese on Mondays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현호, Mr. Jones has two daughters 에서 얘를 묻는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되면 되겠다? Has two daughters. 됐습니까? Daughters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Does Mr. Jones have two daughters?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빈. Jack and Danny play badminton after school을 묻는 말로 바꾸면? Jack and Danny play badminton after school. 오케이, 자주 시켜줘야 되겠네요. 목이 메었네. Do Jack and Jenny play badminton after school?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has, 아, teach의 뜻이 뭐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has의 뜻이 무엇이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play의 뜻이 뭐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쭉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초이 채점. has가 아니고 have야? 오케이. 그 다음에 동의 채점 일어나시고요. 나? 틀린 거 4번 뭐 어떻게 붙여야 되나? 4번 해제를 해보러 바꾸는 거 그거 알아.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네. 안 하면 안 될까? 안 돼요. 나 현호 편 들어주고 싶은데. 네? 나 현호 편 들어주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럴까? 들어주신 거 교사직을 박탈한다. 교사직을 박탈한다. 와, 졸라 무섭다 이씨. 오케이. 그렇죠. 자, 여기에 has는 원래 형태가 뭐야? has는 원래 형태가 have. have죠. 근데 have가 has 됐단 얘기는, 자, has의 뜻은 뭔데? 가지다. 가지다, 먹다. 먹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does가 들어있죠. 애초에 여기 has를 쓴 이유가 뭡니까? Mr. Johnson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He has야. He has. 그렇죠. 그러니까 has가 됐는데 물을 내니까 does가 빠져나왔어. 여기 들어있던 s를 가지고 있던 does가 빠져나왔으면 원래 형태인 뭐로 바꿔야 되겠다? have로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까? Does Mr. Johnson have two daughters? 존슨 씨에겐 딸 둘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나는 딸 둘이 있는데. 되게 시끄러운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ing의 뜻은 뭐고? 노래하다. 그러니까 얘 자체 한 단어인데, 한 단어인데 노래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두가 들어있는 거고, 얘 오다, 그러니까 오다니까 두가 들어있는 거고, teach 있으니까 가르치다인데 이번엔 뭐가 들어있으니까? does가 들어있으니까 빠져나가고, 여기는 teaches 하면 안 되는 거죠. does teach 해야 되는 거죠. 얘도 원리가 똑같죠. 얘 does가 들어있는데 빠져나오니까 have, does he have two daughters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애초에 plays가 아니고 play인 이유는 Jack and Danny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그렇죠. They plays 하지 않죠. They play고 묻고 싶으니까 do they play badminton after school? 이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자 여기에 to란 대답 듣고 싶다. 그렇죠? 네. 쟤는 왠지 할 것 같고 얍삽하고 쟤는 왠지 할 것 같고 다 할 것 같은데 예, 그럼 다 같이 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자, 미스터 존슨 귀찮으니까 히로 바꿔서 투란 대답 듣고 싶다.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뭔 얘기냐? 여기에 존슨 씨는 딸 둘이 있습니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 중에 내가 투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이 말은 우리말로
존스 씨에게는 몇 명의 딸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영어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겠느냐 내가 질문한 거야 지난 시간에.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2는 숫자니까 뭐라고 물은데? How many girls does he have? 그렇죠. How many daughters? 자, 몇 명의 딸이 있는지 묻고 싶으면 얼마나 많은 딸을 그는 가지고 있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딸? How many daughters? 그렇죠. How many daughters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까? Does he have? 라고 물으면 딸이 몇 명인지 묻는 게 되는 거죠. How many daughters does he have? He has two daughters. 됐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궁금하면 뭐라고 하면 되는데? How many? How many라고 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 How many does he have daughters?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How many daughters does he have? He has two daughter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 말이 되도록 하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초이. 셀폰. Does he have a cell phone?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Yes, he does. 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다솔. Do you take dance lessons? No, I don't. Do you take dance lessons? No, I don't.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빈. Does your uncle live in country? 해야 될 것 같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다? Yes, he does. Yes, he does.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현우. 에밀리. 그랬더니. Yes, she does. She does. 계속 읽어야죠. She is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동의. 왜 이상하게 읽니? Mr. and Mrs. Smith. 뭐? 여기 뭐라고 빈칸해? 똑바로 안 해? Like your new dress? 그랬더니 No, then they don't like it.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현우야 미리 해봐. 됐습니까? 채점? 채점? 뭐 이게 뭔데? 사장님 결제해 주시는 겁니까? 오케이. 조이 채점? 다 조이가 한 거하고 똑같아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내가 한 것과 같은지 다른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 맞았죠. 됐습니까? Does he have a cell phone? Yes, he does. Do you take dance lessons? No, I don't take lessons. Does your uncle live in country? Yes, he does. Does Emily cook well? Yes, she does. She's a good cook. Do Mr. and Mrs. Smith like your new dress? No, they don't like i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답해 줘야 될 건 뭐냐? 여기에 왜 yes, he is가 아닌지. 됐습니까? 여기에 왜 yes, he is라고 하면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o you take dance lessons?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무엇인지.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does your uncle live in country? 그래서 이거는 참 뭐 숙제 됐으니까. 이 country의 뜻은 현호가 생각할 때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니네 삼촌 시골 사시냐? 라고 물어본 거죠. 나라에 사시냐? 라고 묻진 않겠죠. 당연히 나라에 살죠. 어디 살겠어. 됐습니까? 시골 사시냐? Yes, he does. 그럼 좀 이따가 이 does가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does가 뭐 대신, 이걸 대동사라고 했죠? 됐습니까?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he는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oes Emily cook well? Yes, she does. does가 뭐 대신 왔는지 얘기해주세요. does는 무엇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do Mr. and Mrs. Smith like your new dress? 여기에 do를 써야 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Mr. and Mrs. Smith는 옛날에 어떻게 해석한다고 내가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no day. day가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is은 뭐 대신 왔는지. 됐습니까? 첫 번째 질문, does he have a cell phone? Yes, he does. Yes, he is. 중에 yes, he does 해야 된다. 현우야, 왜 yes, he is 하면 안 되지? 그쵸. Yes, he, 왜 yes, he is 하면 안 되지? 오케이, does를 써야지 못 했을 수 있다. Yes, he. Yes, he has a cell phone. 그러니까 휴대전화 갖고 있냐라고 물었으면 그래, 그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yes, he has a cell phone을 써야 되는 자리인데 has a cell phone 너무 기니까 무슨 동사? 대동사를 써야 되는 거죠. Yes, he is 하면 마치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 Yes, he is a cell phone. 그래, 그는 휴대전화기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반대로 그는 배고프니라고 물었을 때는 is he hungry라고 물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배가 고프다면 yes he is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는 왜 yes he is 뒤에 뭐가 생겼으니까 hungry. 그렇죠. Yes he does hungry야. Yes he is hungry야. Yes he is hungry. 됐습니까? 그거 대답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이라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대신 왔는지 생략된 말이 무엇인지를 꼭 그런 시험 문제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take dance lessons?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주의 No, I don't. 그렇죠. No, I don't take dance lessons. 그래서 나는 Don't take dance lessons 한다 라는 take dance lessons가 생략됐죠. 어차피 take dance lessons 란 말이 있는데 또 쓸 필요는 없겠죠. 생략 이번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es your uncle live in country? 너희 삼촌 시골 사시니? 그랬더니 yes he does 야. 그럼 다소 he는 뭐 대신 왔고? your, my uncle. 그렇죠. my uncle 대신 왔고 does는 뭐 대신 왔다? yes my uncle lives in country. 그렇죠. live가 아니고 does니까 lives in country 대신 왔죠. yes my uncle lives in country. yes he does. 그 다음에 does Emily cook well? Emily 요리 잘하니? 그랬더니 yes he does 래. 그럼 does는 뭐 대신 왔어 답인? yes he 미안 yes she 그렇죠. 마찬가지 cook well이 아니고 s 붙었으니까 yes she cooks well. she is a good cook. 그래서 여기에 cook의 뜻은 당연히 그렇죠. 그녀는 훌륭한 요리하다이다. 그렇죠. 요리사죠. 요리사. 맞습니다. 쿡이 요리사도 되는 거 아시죠? 네. 오케이. 같은 표현 뭐뭐를 잘하다가 뭐였더라? Do well. Do well. 오, 학교에서 배웠나 봐요. 그거 말고 또 있는데 be. Be. Good at. 그러면 she is a good cook을 she is a good cook을 be good at을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e good at을 쓰면 그녀는 요리하 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she is a good cook 하고 똑같은 표현을 be good에 쓰면 she is good at cooking. 그렇죠. she is good at cooking 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왜 갑자기 cook이 cooking 됐지? 내가 필요한 표현이 뭐야? 그녀는 잘한다. 요리하다를 잘해. 요리하는 것을 잘해. 요리하는 것. 그럼 요리하다를 요리하는 것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She is good at cooking. She is a good cook. 또는 이거 같은 표현은 She cooks 어찌? Well. 그렇죠. She cooks well 하고도 같죠 이거. She is a good cook. 그냥 훌륭한 요리사야. She is good at cooking. 그녀는 요리하는 것을 잘해. She cooks well. 그녀는 잘 요리한다. 전부 다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죠. 여기다가 can을 넣으면 She can cook well 해도 다 똑같은 뜻이죠. She can cook well. She is good at cooking. She is a good cook.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자꾸 왜 알려주냐.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Does Emily cook well? Yes, she does. She is a good cook 해놓고 여기다 밑줄 닦아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고르세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계속해서 자 Mr. and Mrs. Smith는 동의야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더라.
그렇죠. 스미스 씨 부부. 안만 길어봤자 day. day고 이 day는 당연히 Mr. and Mrs. Smith don't like it 대신 왔고 it은 they don't like my new dress 대신 왔죠. they don't like my new dress 대신 왔고요. 그래서 뭐 do가 써야 되는 이유는 여기 day니까요. do they like your new dress죠.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넌 좀 짜져 있고요. 다음 배운 문법 뭐 칼질하란 말이네요. 어, 누가? 너는 언제? 일찍. 뭐하니? 일어나니. 그렇죠. 일어나니 만들려 그러면 일어난다부터 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어나다가 뭐예요? Get up. 오케이 okay, get up. get up은 일어나느냐 일어나다야. 일어나다. 내 안에 보인다. 됐습니까? 하다시. 그러면 너는 일어난다부터 만들면 너는 일어난다. You get up. You get up. 언제? Early. 이거는 묻지 않는 말이죠. 너는 일찍 일어난다죠. 그렇죠? 근데 나는 너는 일찍 일어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 you get up early? 하면 되겠죠. Do you get up early? 그래서 만약에 일찍 일어난다면 Yes, I am이야. Yes, I do야. Yes, I do. Yes, I do. Do는 get up early 대신 왔죠. Yes, I do. No, I don't.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그녀는 언제? 오늘 어디? 학교에 뭐하니? 가니 부터해서 될 거? 그녀는 가니 그녀는 가니 만들기 힘들면 그녀는 간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그녀는 간다 She goes 그렇죠 She goes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녀는 가니니까 그녀는 그렇죠? 뭐? Does she go? Does she go? 됐습니까? 그녀는 가니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하면 되겠네요. 어디로? To school. To school.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네요. 언제? Today. Today. 하면 되겠죠. Does she go to school today? 간다면 yes she does. 안 간다면 no she does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하고 잠깐만요. 얘 또 메모리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일반 동사는 뭐뭐 하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인데 앞에 주어의 인칭과 수라는 얘기가 그 녀석이 I냐, U냐, V냐, Day냐 라는 편과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냐 그러니까 그거죠 이거. I, U, V, Day고 그 다음에 He, She, It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니네요 삼칭 복수니까 이번엔 Day네요 Day 그러니까 여기 데이 여기 와야 되겠네요. 전부 다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똑같은 거.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일반 동사라고만 하면 안 되고 일반 동사에 무슨 시제, 일반 동사에 현재 시제라고 해야 된다 했습니다. 무조건 동사 원형 쓰는 게 아니죠. 일반 동사 현재 시제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현재 시제는 어떨 때 쓴다? 팩트를 얘기할 때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자, 그럼 팩트가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팩트는 뭐를 보고 팩트라 그러냐? 봄에는 날씨가 따뜻하다. 됐습니까? 이런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덥다는 건 의견이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지구는 태양 주변을 운전한다. 이런 게 팩트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밤에는 하늘에 별이 있다. 별이 있다 별이 보인다 별이 뜬다 이런 게 뭐라고 팩트라고요. 됐습니까? 이런 게 팩트예요. Fine dust. Ultra fine dust.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봄과 가을이 좋으면. I like spring and summer. 봄과 가을이 아니네요. 됐습니까? 봄과 여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산다. We live.
어디에? 인 서울. 됐습니까? 좀 이따 인 서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스프링 앤 서머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그 다음에 그들은 방과 후에 배드민턴 친다. They play badminton after school. 좀 이따 배드민턴에 대한 대답 듣고 싶으면 뭐고, 그 다음에 after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현호야, 문장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 이제 세 번째지. 아, 두 번째구나.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육하 원칙 이라고 한다. 그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었더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기준으로 뭐 할 수 있다? 영어 문장을 자를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자르는 것의 특이한 점은 뭐를 붙여놓는다? 누가 뭐 한다. 그렇죠. 누가 뭐 한다는 늘 붙여놔. 왜? 영어에서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끊으면 I like 한다. 그러면 spring and summe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무엇이죠? 그러니까 we는 live 한다. in 서울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렇죠. where죠. I play 한다. 무엇을? 배드민턴을. 언제? after school.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이고 얘는? when. when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라고 부르면 되겠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do you Where do you live? 니들 어디 사니? 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they play after school? 이라고 부르면 되겠고, 얘기 듣고 싶으면 When do they play badminton? 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현호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자, 나는 봄과 여름을 좋아한다는데, 봄과 여름이라는 걸 못 들었어. 어떤 친구가 나는 봄과 여름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기타를 막 치고 있어가지고 나는 뚱땅을 좋아한다 이렇게 들렸어. 예를 들어서 나는 봄과 여름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김다솔처럼 시끄러운 애가 빽빽빽빽 거리고 있어서 안 들렸어. 그럼 걔한테 다시 뭐라고 부를래?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묻겠지. 그치? 그럼 얘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 던지고? 무엇이니까 영어로 뭐죠? 그래서 What do you like? 라고 묻겠지. What do you like?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인 서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인 서울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우리말로는 우리는 산다 이렇게 들렸어. 그러면 뭐라고 되물을래? 너희들은 왜 사니? 이렇게 묻죠. 아닌가? 틀렸어? 너희들은 어떻게 사니? 이렇게 묻나요? 잘 산다 이 자식아. 아닌가요? 너희들은 언제 사니? 지금 사는데. 이러니까 서울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자,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누가 사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사니? 그랬더니 서울에 사는데. 이럽니까? 내가 산다 이럽니까? 자, 서울에란 말은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대답 안 한답니다. 그렇죠? 뭐예요? 어디 사니? 라는 질문이죠. 어디. 아, 어디서라고 써서 그런가요? 영어로 쓸까요? When, Where, How, Why, Who, 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ere do you live? 라고 묻겠지.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하니? 라고 묻겠지. 무엇을 하고 노니? 라고 묻겠지. 그러면 뭐야? What do they play after school? 이라고 묻겠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방과 후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중에. 그러면 이거, 이게 궁금하면 이거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 던지고. 언제가 영어로 뭐죠? 그래서 when do they play badminton? 이라고 물으면 된다고. 중학교 1학년 때 이것만 알면 땡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한참 그거 하고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그런 거? 그거 하고 있죠. 그니까? 자,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S 붙이는 규칙은 기본 S 붙임입니다. 근데 무슨 소리로 끝나면 쓰쓰취시네요. 쓰즈시치라 했죠. 쓰즈시치. 그 다음에 O로 끝나면 ES 붙인다. 그래서 go는 goes, miss는 misses, wash는 washes. 나 Y로 끝나는 버전은 두 개가 있는데 앞에 뭐가 오는 경우 A, E, I, O, U가 오면 그냥 S 붙인다. 그래서 play, plays, enjoy, enjoys. A, E, I, O, U 중에 하나가 Y 앞에 있죠. 하지만 앞에 A, E, I, O, U가 아닌 게 있으면 Y를 I로 고쳐서 studies 한다. 그렇습니까? 어, 이런 현실하니까요. 그렇죠? 네 눈이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지 알아? 네 눈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눈이야 지금. 그렇죠? 만화로 그리면 지금 네가 이래 지금. 어, 안경 끼고 코가 뭐야? 이러고 있어. 어? 어? 이러고 있다고. 어? 수업 시간에 눈이 어때야 돼? 어? 그렇죠? 그렇죠. 눈이 이래야 되죠 눈이. 그렇죠? 뭐 어, 눈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눈이 너무 눈을 동그랗게 뜨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눈 네모나게 떠야지. 그러니까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그러니까 오케이 재미없고요. Have는 has. 그렇습니까? 전부 다 do가 들어있던 걸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고 누구 만났을 때 이 짓 한다. He, she, it 만났을 때. 그렇습니까? 그래서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my father watches TV after dinner. 취 소리로 끝나니까 watch는 es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Mina had three cats. 그래서 현호야 thre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뭐라고 부를까요? 그쵸? 이제 두 번째 알려주는 거야. 됐습니까? 미나는 고양이 5마리가 있다. 이랬어. 그럼 뭐라고 부를래? 미나는 고양이 몇 마리 갖고 있다고? 얼마나 많은 고양이를 그녀가 갖고 있습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양이를, 얼마나 많은 고양이를, 얼마나 많은 고양이를, how many cats 그녀가 갖고 있습니까? does 미나, 아, 미아군요, 미안. Does Mia have 라고 부르면 되겠죠. 네?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서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 만들고 이거 한 덩어리 해서 how many does Mia have cats 하면 안 되고 how many cats does Mia have 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제 세 번 남았어. 개수 묻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반 동사의 부정문 남넣기. 어? 그래서 지금 이제 1인칭 단수 복수라 했으니까 뭐 we, 아, 일단 I하고 we하고 you에 대한 얘기고 3인칭 복수니까 they에 대한 얘기죠. 얘들은 I don't, we don't, you don't, they don't 하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니까 뭐 he, she, it은 he doesn't do, she doesn't do의 형태로 쓴다. 그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초콜릿 안 좋아하면 I don't like chocolate. I like mi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don't have a sister. They aren't they don't look happy. Look이 언제부터 어떤 시였나요?
They don't look happy. 그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녀는 아 그는 바이올린 연주 안 하면 he doesn't play the violin. 그러니까 he doesn't play the violin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have, like, look, play 전부 다 동사, 일반 동사니까 난 너 할 때 don't나 doesn't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묻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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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I, we, you, they에 대한 얘기죠. Do you like, do I like, do they like, do we like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여기는 뭐 he, she, it 그래서 뭐 쓴다 does he have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 영어 좋아하는?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like English? No, I don't! 왜? 됐습니까? 영어 재미없어 죽겠어. 아 진짜. 됐습니까? 그치 형아야? 더럽게 재미없지? 됐습니까? 인정 인정. 과학이 재밌는데 그치? 과학? 선생님 차라리 그쵸? 영어가 나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염산에 담그면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은? 프라이머리잖아.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의 뜻이 뭐예요? 프라이머리. 첫 번째. 에스파가 두 번째로 오지. 왜? 세컨더리잖아. 에스파는. 세컨더리. 딱 그거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형은 이런 거 배우고 있어? 과학 시간에? 아직 안 배웠어? 뭐 배워 요새 과학 시간에? 어? 돌을 막 들여다보면서 내 머리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까? 달라요. 항상 그거 선생님이 메모해 있는데 딱 보고 찢을까 생각을 해요. 겉보기색. 겉보기색. 그 다음에 무슨 색? 네? 조은색. 조은색. 진짜로? 아, 그거 겉보기색. 그래서 뭐 배웠어? 어? 아니 우리 아직 안 배웠대. 아 그래? 그 강의 됐는데 안 했네. 강의 됐다 끊었어. 아무것도 예 알겠습니다. Do you like English? Yes I do. I love English. 아니요? 앤디는 책을 읽니? 하고 싶으면 읽다가 뭐예요? 읽다가 있습니까? 읽다가 있어요? 네! 저 리더죠. 됐습니까? 그러면 Does Andy read books? No he does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yes he doesn't, no he doesn't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 좀 풀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출신 동사가 일반 동사면 동사랑 비동사면 세모하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I like my grandparents 참 문뜻이니까 나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한다 니까 일반 동사죠. 네. 내 안에 두 들어있으면 동그라미, 두 안 들어있으면 세모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You are my best friend는 당연히 세모. They play basketball on Sunday는 동그라미. Andy and Tony exercise every day는 원. 조금 동그라미 친 애들, 밑줄 친 애들 뜻 얘기해주세요. Like 좋아하다. Play basketball 농구하다. Exercise 운동하다. 그러니까 play도 동사, like도 전부 다 일반동 내 안에 두 들어있다들이죠. 됐습니까? 근데 I like my grandparents가 아니고 만약에 parents라면 현호야 I like my grandparents 하고 I am like my grandparents 비교하고 있어. 그렇습니까? I am like my grandparents 뭐 뜻이에요? 나는 나의 조부모님을 닮았다. 어? 왜 닮았다지? like의 뜻이 뭐, 무슨 뜻도 있지만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닮은 뭐뭐와 같은 이란 뜻도 있죠. 그렇죠? 네. 뭐뭐 같은 이란 뜻일 때는 명치사 명치사 그니까 그래서 Am I like my grandparents? 하면 내가 조부모님은 닮았니?고요 Do I like my grandparents?는 좋아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절대로 like를 좋아하다라고만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좋아하다라면 여기에 be 동사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like 앞에 be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절대로 뭐 무슨 뜻을 가질 수 없게 돼버렸다? 하다. 좋아, 그렇죠. 하다시가 아니라면, 좋아하다가 아니란 말이죠. 좋아하다가 아니라면, 그럼 like가 될 수 있는 뜻은 뭐뭐와 같은, 뭐뭐와 비슷한, 뭐뭐와 닮은. Stand up! Stand up!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다가 CCTV 하나 달아볼까? 아니면, 아, 그거 하면 되겠다. 요 앞에 그런 거 하나 찍기 같은 거 해갖고,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 나 그거 한 줄 알아서 찍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지는 거. 지금 하자, 지금. 여기 하자. 이렇게 해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찍게. 거치네. 라이브, 라이브 되네,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아, 근데 왜 이래? 그래갖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링크 보내는 거지. 와, 재밌겠다. 전부 다 거시대 해가지고 전부 다 딱 할까?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을 생중계하겠습니다. 누나 오빠 일한다고 못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래. 어차피 뭐 라이브 보고 있는데요. 안 됐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I have a lot of friends입니까? We learn science at school. Okay, 그 다음에 babies sleep about 15 hours a day. 그 다음에 they go to a middle school in New York.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만약에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I am a lot of friends 하면 뭔 뜻이에요? 나는 친구들이다. 그렇죠. 내가 갑자기 친구들이다 그러고 있죠. 난 친구들이다.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네. 될 수가 없죠. 자, 현우를 위한 수업 설명. be 동사는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다? 있다. 일단 이거부터 뭐하고 하고 있다 하고 이다야 be 동사는 am are is는 있다나 이다야. 그렇습니까? 자, 근데 be 동사가 있다란 뜻이 되려면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하냐면 where라는 질문이나 뭐 일단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그래서 be 동사가 이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예는 he is in the room 이런 표현일 때 be 동사의 뜻은 그가 뭐 한다야. 그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in the room의 뜻은 뭐야? 그 방 안에 줘.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 뜻은 있다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다 라는 뜻이 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be 동사 뒤에 뭐가 올 때 be 동사 뒤에 것이 오거나 또는 뭐가 올 때 어떤이 올 때야. 그럼 것이 오는 간단한 예를 들면 I am a boy. 그 다음에 어떤이 오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I am happy. 자, I am a boy는 나는 뭐다? 남자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걸 보고 것이라 그러는 거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설명할 때 것이라 그러든 이름씨라 그러든 명사라 그러든 다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것이 왔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어? 것이다가 됐죠. 나는 남자다. 그 다음에 happy. happy의 뜻은 어떤 행복한이지. 근데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됐어? 행복하다가 됐지. 그래서 be 동사는 크게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있다와 이다. 자, 여기에 뭐가 왔기 때문에 것이 왔죠. 것.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고르면 나는 뭐다? 나는 친구다.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a lot of friends가 돼야 되겠고 좀 이따가 a lot of란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a lot of는 뭐가 될 때도 있고 뭐가 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다 라는 걸 설명했었죠. 됐습니까? 좀 이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 lot of는 a lot of 뒤에 얘도 올 수 있고 쟤도 올 수 있는데 얘가 오면 얘로 바꿔 쓸 수 있고 쟤가 오면 요거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learn science at school 해야 됩니까? 그럼 we are science at school 하면 왜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학교의 과학이다.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we가 뭐 한다? learn 한다. 배운다. 무엇을? 과학을. 어디에서? 학교에서.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사이언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babies are about 15 hours는 알겠죠? babies가 뭐한다? sleep한다. 자, 여기에 about의 뜻은 전에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about은 무슨 뜻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5 hours a day가 무슨 뜻일까요? 15 hours a day 하루에 15시간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re a middle school 하면 그들은 중학교다 되니까 안되겠죠. they are a middle school 하면 그들은 중학교다 그러니까 안되고 they go to a middle school in New York 그들은 뉴욕에 있는 중학교에 다닙니다. 자, 뉴욕엔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죠? 예, 걔들은 무슨 스쿨 아니면 무슨 스쿨이야? elementary school 아니면 high school이죠. 그니까 그러니까 12, 12야 걔들은. 걔들은 12, 12고 우리 아 미안. 걔들은 6, 6이야 미안. 걔들은 6, 6이고 우리는 6, 3, 3이고. 됐습니까? 뭐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a lot of로 돌아가서 자 a lot of 뒤에는 자, a lot of friends 됩니까? 되죠. 네, 그렇죠. 네. a lot of money 됩니까? 네. 되죠. 그러니까 a lot of는 무슨 뜻과 무슨 뜻을 다 갖고 있는데 many와 much. 그렇죠. many와 much의 뜻을 다 가지고 있고 양 개수가 많은도 되고 양이 많은도 된다 했죠. 이 경우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many friends야, much friends야? many friends. 왜?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의 복수형. 왜? many는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사이언스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웁니다 이랬죠. 그래서 차가 삥 지나가면서 빵 그래갖고 못 들었죠. 그럼 뭐라고 부를래 우리말로? 너희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니? 했을 거고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What? 이 속에 숨어있던 걸 꺼내서 What do you learn at school?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learn at school? We learn science, English, Korean, PE, social studies 또 있나요? Music Bath, Korean, club activities, after school activities, music. 빠진 거 있나요? 기가, technology and nursing, 진로, Japanese.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어바웃으로 가서 여기 어바웃이 뭔 뜻이었더라? 오케이. 그래서 어바웃의 뜻은 대략 약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어바웃의 뜻은 뭐예요? 뭐뭇에 대하여죠. 근데 여기선 그 뜻이 아니란 말이야. 15시 하루에 15시간에 대해서 자겠어? 대략 15시간이죠. 그러면 대략 약 그러니까 약간 정확하지 않고 뭐뭐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around. around 무슨 뜻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주위에 뭐뭐 주변에 뭐뭐 주위에 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대략 약 대략 15시간 하루에 15시간 정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am a firefighter. 그래서 여기에 where가 왔어? 어떤이 왔어? 무엇이 왔어? 무엇? 그러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난 뭐다? 소방관이다. 그렇죠, 난 소방관이다. 됐습니까? 좀 이따 a firefight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listen to music.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ames and Mason. 한번 길어봤자 they 그렇죠. 그들이 뭐한다? 수영한다. 언제? 방과 후에. 됐습니까? 그래서 James and 오래간만에 James and Madison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a firefighter. 저는 수간이에요.
뭐라고 부를래 우리말로? What do you do? 그렇죠. 너의 직업은 무엇인지. 그렇죠. What do you do? 라고 묻죠.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가 무슨 뜻이길래? 너의 직업은 무엇인지. 그렇죠. What do you do? 또는 What are you? 할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 너 뭔데? 소방관인데. 그래서 What are you는 알아줘. 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listen to music. 그 다음에 제임스 앤 메이슨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방과 후에 수영합니까? 라는 질문이 될 거고 그 질문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o swims after school? 그렇죠. Who swims after school? 누가 방과 후에 수영하니? 하고 싶으면 Who swims after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는 뭐 취급한다? 그렇죠. he나 she나 이신 걸로 생각하니까 swim이 아니고 who swims after school. 그리고 뭐가 궁금할 땐? 주어가 궁금할 땐 여기에서 뭐가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 do does가 튀어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습니까? 누가 수영하니? 라고 하면 원래 묻는 말 만들 때는 일반 동사에서 뭐가 나온다고 배웠어요? do나 does나 did가 나온다고 배웠죠? 네. 그런데 주어가 궁금할 땐 그러니까 동사 뒤에 있는 게 궁금하면 얘가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뭘 자꾸 끌고 가. be 동사가 있으면 be 동사를 앞 자기 뒤로 갖다 놓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으면 이 속에 숨어있던 do나 does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게 궁금하면 아무것도 끌고 나가지를 못하죠. 앞으로 가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그대로 in 대신에 3인칭 단수 취급한다는 거. 누가 방과 후에 수영해? Who swims after school? James and Mason swim after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나는. 나는 무엇을? 꿈이. 그렇게 하나요? 누가? 나는 무엇을? 많은 꿈을. 뭐 한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나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난 가지고 있다. I have. 자, 현호를 위한 원 포인트 레슨. 아까 전에 육하 원칙 가르쳐주고 내가 잘랐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는 늘 누가 뭐 한다를 붙여놔.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주어 동사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칼질 막 해. 문장한테 누가 내가 무엇을 많은 꿈을 뭐 한다?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이렇게 잘린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가지고 있다는 영어에서 항상 붙어 있는 거야. I have. 그 다음에 많은 꿈들 오면 되겠네. 많은 꿈들. Many dreams. 하면 되겠죠. I have many dreams. 됐습니까? 틀렸나요? 그래서 many.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lot of. 그렇죠. I have a lot of dreams. 됐습니까? 나는 꿈이 많아요. 그 다음에 너는 중국어를 공부한다 칼질하래요. 누가? 너는. 무엇을? 중국어를. 뭐한다? 공부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공부한다? You study. You가 study한다. What? 무엇을? Chinese. You study Chinese. 그 다음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요. 누가? 그들은 누구를? 가난한 사람들을 뭐한다? 돕는다. 그럼 그들이 돕는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들이 돕는다. They help. They가 help한다. 누구를? Poor people. 그렇습니까? They help poor people. 자, poor 하면 가난한 이란 뜻도 있지만 그런 뜻도 있죠. 네. 뭐뭐를 잘한다가 뭐였죠? Good. Be good at. 뭐뭐를 못한다는? Be poor at. 그렇습니까? 못하는 이란 뜻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가난한 도 되지만. 그냥 또 칼질합니다. 탐과 셀리가 일찍 일어난대요. 누가? 탐과 셀리. 어떻게? 일찍. 뭐한다? 일어난다. 일어나다가 있습니까? 네. 걔가 누군데? 걔가. 그렇죠. 탐 앤 셀리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럼 they get up이야? They get up이야? They get up. 그래서 탐과 셀리가 일어납니다. Tom and Sally get up. 됐습니까? Tom and Sally get up. 어떻게? Early. 됐습니까? Tom and Sally get up early. 자, 계속해서 3번 빈칸에 이거 여기 아니네. 여기네. 자, 이제 내가 있잖아. 네. 아니다. 아, 왼쪽 손모가지 걸 뻔했는데 4번 보고 깜짝 놀랐네. 아휴. 아, 왼쪽 손모가지 걸라 그랬는데. 왼쪽 손모가지를 걸어요.
놀라고 그랬는데 아 큰일 났겠는데 그러니까 안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 뭐 내가 안 풀어봤잖아 미리 그렇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걸라고 그랬는데 어 큰일 날 뻔했어. 아. 내가 뭐라 그러려고 그랬냐 여기는 보나마나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야 그러고 안 풀어봤더니 어구 아니네. 2번도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호 1번은 she goes to the park. 동희 2번은 they 뭐 그렇게 읽었나? 그 다음에 초이 my aunt lived in London. 다솔 Mary and I like dancing. 그래서 현우야, Mary and I like likes가 아니고 like인 이유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이제 오랫동안 훈련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Mary and I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Mary and I의 뜻은 메리와 나지. 그렇지?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지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we like dancing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my aunt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lives in London. they는 they니까 have고요. she는 she니까 goes죠. 됐습니까? she goes to the park. they have a cute baby, a puppy.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는 왜 dance가 아니고 왜 dancing일까요?라고 물으신다면 dance의 뜻은 뭐야? 춤추다. 그렇죠. 춤추다죠. 무슨 씨? 아, 하나씨. 그러니까 Mary and I like dance 이러면 메리와 나는 춤추다를 좋아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춤추다를 뭐로 바꿔줘야 돼? 춤추는 거. 그렇죠. 춤추다를 춤추 것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여기에 있는 댄싱. 두 번째 방법은 to dance. 그렇죠. to dance.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안 좋은 말을 쓰죠. 이상한 말을 쓰죠.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to 부정사라 그런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to 부정사라는 말은 나는 안 써. to 부정사라고 애들한테 가르쳐 놓으면 뭔가 안 한다고 얘기한다고 자꾸 생각할 것 같고. 그냥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왜 to 부정사라고 하는지만 얘기할게요. 왜를 보고 to 부정사라고 얘기하는데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일반 동사 그러니까 뭐 비동사도 올 수 있고 어쨌든 하다시가 오는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to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not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정사는 안일부자의 뜻을 정할 정자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부정사란 말은 to 뒤에 to가 오면 뜻이 정해지지 앉는다. 몇 가지 뜻이 된다 했더라. 그렇죠. 네 가지죠. 춤추는 것, 춤추기 위하여, 춤추기 위한, 춤춰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 춤추는 것이란 뜻으로 쓸 수 있으니까. to dance 할 거예요. dancing도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두 가지죠. 첫 번째 춤추는 것, 두 번째 춤추는 중이. 됐습니까? 여기서는 춤추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2과 시작했나요, 학교에서? 아니요. 이과 되면 이제 뭐 동사에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뭘 가르칠 거냐면 동사에 ing 붙이는 법을 가르쳐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중이다에 대해서 열심히 수업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 얘는 현재 분사야 이거 현재 진행형이야 막 이런 말 하실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로하는 말 그래서 he walks in the building. She washes the dishes. She 소리로 끝났으니까 es죠. 네. 그 다음 Mr. Smith 안만 길어봤자 he teaches music. She 소리로 끝나니까 또 es죠. 네. 그 다음에 Olivia 안만 길어봤자 she plays the guitar. 그렇습니까? 악기는 특별하니까 더를 쓴다 했죠. 축구하다는 뭐야? 축구하다. Play soccer. 그렇죠. 운동은 안 특별해서 더를 쓰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play the guitar, play the piano, play soccer, play basketball. 그러니까 뭐 중1 때 서술형 문제 또는 수행 평가에서 할 것들 뻔합니다. 뭐 악기 연주한다는 거 한번 작문해 보세요 그러든지 운동한다는 얘기. 요가를 하다는 뭐지? Do yoga. 잘 안 해요. 태권도 하다? 태권도. 그렇죠. 그런 것들은 둘을 씁니다. 하지만 공 갖고 노는 건
play. play soccer, play basketball, play volleyball, play badminton. 입니다. So, hey, how are you? Now, still sleepy? Hey, will you wake up? Okay, have a seat. Then stand up again. Okay, 그래서 그는 좀 자 그래서 현우를 위한 원 포인트 레슨. 자, 더 빌딩은 이름시야, 명사야. 그리고 더 빌딩은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요런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혹시 들어봤습니까? 전치사라고 하죠. 됐습니까? 저는 앞제빗이라고 얘들한테 초등학교 때 얘기했었고요. 얘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붙으면 자, 이 문장의 뜻이 그가 일한다 건물에서죠. 그쵸?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버렸어?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버렸어? where로 바뀌어버렸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치사라는 녀석들이 하는 녀석은 what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하면 뭐를? 명사를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나왔다시피 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준다든지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준다든지 또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버려.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 영어로 하면 when, where, how, why 라 그래. when, 왜? 이거하고는 상관없어. 됐습니까? 뭐 이것대로 쓸까? when, where, how, why 라 그러고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얘들을 보고 부사라고 그래. 나는 무슨 씨라 그러고 나는 어찌 씨라 그래. 알겠습니까? 뭐 같은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es he work? where does he work? he works in the build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she wash?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he teach?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she play? 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 그래서 다솔 A movie starts in 10 minutes. A movie starts in 10 minutes. 일 것 같다. 그 다음에 현호. Spelling은 C-A-R-R. What? I-E-S. I-E-S on. Umbrella. Okay. 계속해서 또 졸린 친구. My father comes home very late. 초희. Three times a day. 됐습니까? Okay, she brushes her teeth. 어, 다 맞았죠. The movie is죠. It starts in 10 minutes. 그것이 10분 이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in 10 minute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carries an umbrella every day. 이상한 사람이네. 됐습니까? 매일매일 우산을 들고 다닌답니다. 오케이. 젠틀맨인가?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죠. He comes home very late. Very late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지? 됐습니까? She brushes her teeth three times a day. 그래서 three times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Three times. 아니다. Three times 말고 이렇게 하자. 3란 대답 듣고 싶다. 뭔가? 3란 대답 듣고 싶다. 야, 어떻게 부를지. 현호야, 준비됐어? 오케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오케이. 자, in 10 minutes는 무슨 뜻이야? 10분 후에죠? 그렇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죠? 그럼 얘 뭐 만들어서 집어 던지고? When 이 속에 들어있는 녀석 꺼내야죠. 그러면 when does the movie start 하면 되겠죠. When does the movie start? It starts in 10 minutes. 됐습니까? 자, 이것만 있으면 10분이죠. 네. 무엇이죠? 근데 여기다 뭘 철퍼덕 갖다 붙였더니 전치사 붙였더니 what이 뭐로 바뀌고 있어? when으로 바뀌죠.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Hello.
난 내버려 두세요. 난 틀렸어. 안 돼. 질질이라도 끌려가야 돼.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No one behind us. 그렇죠. 그렇죠. 네. 전쟁 전투다. 그렇죠. 내가 사령관이다. 여러분들 또. 그렇죠. 한 명이 총 맞았어 지금. 총 맞아갖고 아 선생님, 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이 어머, 아 저는 무릎이 도가니가. 니들 셋이 어머. 싫어요. 그럼 내가 얻고 가야지.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 여기 있으면 입 돌아가. 여보야. 그런가? 이미 맞았습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총이 맞았는데 왜 추워요? 예, 추운데서. 예, 미안, 대충 해 그냥. 뭐 따져. 디테일해. 됐습니까? 쓸데없이 디테일해. 오케이, 그래서 very late이란 대답 듣고 싶어. 나의 아버지가 집에 매우 늦게 온다는데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죠? 언제? 언제 온다? 언제 온다? 언제? 매우 늦게. 늦게.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When does your father come home? 언제 오시니? 매우 늦게 오셔.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자고 있을 때 오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란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 만들면 되겠어. 몇 번이니까. 그렇죠. 요렇게 가야죠. 그래서 뭐? How many times does she brush her teeth a day? 하루에 몇 번 양치질하니? 세 번 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숫자 물어봤어. 그래서 또 뭐 됐어? 이거 how many 됐어. How many. 근데 혼자 안 가고 같이 갑니다. 뒤에 명사랑 같이. How many times does she brush her teeth a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몇 번째 가르쳐 준 게 됐냐면 세 번째 가르쳐 준 거 됐어, 연호야. 그렇지? 숫자가 궁금할 때 묻는 거 세 번째 가르쳐 줬어. 두 번 남았다. 그다음에 they eat breakfast every day인데요. 제니로 바꾸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Jenny eats breakfast every day. 그니까 중요한 부분만 쓸게요. 선생님 설명 빨리 해야 되니까. Jenny eats breakfast every day. I fix the computer. 내가 그 컴퓨터 고친다는데 my uncle 안 만기러 봤자. 그거 fix는 무슨 소리 끝났으니까? s 소리 끝났으니까 my uncle fixes the computer. es 붙여야 되겠죠. fix에다가. 그 다음에 you have many interesting books인데 이걸 he로 바꾸면 he has many interesting books. 됐습니까? 좀 이따가 interesting과 interest와 interested. 그렇죠. 와, interested를 다 안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We study Korea history very hard. 우리가 뭐 한대요? study 한대죠. 자, 현호야, 왜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칼질을 하거든? 알겠어? 누가 뭐 한다니까 여기서 잘랐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보이지? 무엇을? Korean history. 이렇게 자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줘. 됐습니까? 무엇을 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어떻게? 매우 열심히. 됐습니까? 매우 힘든 공부합니까? 매우 딱딱한 공부합니까? 매우 열심히 공부합니까? 매우 열심히. 자, hard는 뜻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study hard. 딱딱한 공부하는 거죠? 됐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선 열심히죠. 우리는 한국 역사를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데, the student는 안만 길어봤자 뭐 또는 뭐니까? He 또는 she니까 the student studies 인데 y를 어떻게 할까? IES. 그렇죠. IES로 고쳐야 되겠죠. The student studies Korean history very har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 애들 쭉 쓰면 되겠죠. 이렇게. The student studies Korean history very hard. 됐습니까? 오케이. 3인칭 단수. 이제 난 넣기겠네요. 뭐.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양파를 안 먹으면 아 안 했군요. 아우 큰일 날 뻔했네. 됐습니까? 큰일 날 것도 없고요. 예? 뭐 그거 뭐 정답 뭐 알려주나 안 알려주나 뭐 그게 그거지 뭐.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시험지
왜? 눈이 안 가는 건 장. 맞나? 제거 여기 썼는데 못 바꿔요. 맥밖에 못 바꿔요. 맞나? 지도 바꾸는 거. 자, 계속했어. 우리 바쁩니다, 그쵸? 아, 바빠요. 네? 얘들은 그래도 처음에는 한 1시간 반만 수업했었는데, 적응 기간에. 오늘 이제 1시간 반한 것도 한 두 번이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이 너무 해요. 좀 무섭게 오늘, 오늘도 1시간 반. 나올 게 아쉽다. 1시간 반이라도 어차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중학생입니다. 네. 자, 다른 사람 소개하기. 그래서 소개할 때 this is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까? this is 하면 이쪽은 누구예요? 이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을, 좀 멀리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무조건, 뭐 무조건 소개할 때 this is만 쓰는 거 아닙니다. 좀 멀리 있거나 뭐 사진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개할 때는 뭐로 하겠다? that is. that is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뭐 요 정도 거리에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 뭐 this is very noisy 그러니까 this is very 뭐 유로 시작하는 키로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뭐 이 정도, 떨어져 있다 뭐 저쪽에서 애들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이쪽은 싸움 잘하는 건 없고 또 막고 있는 뭐, that is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니까 this is를 사용해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다 라고 해요. this is 동희 뭐 my student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와 뭐를 이름을 얘기하거나 또는 my brother my student 이런 식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름을 이어 말하기도 합니다. this is my friend Yuna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이 책이 틀렸네요. 자, 첫 문장부터 틀렸는데 this is my friend Yuna 이거 어디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This is my friend, Yuna.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쉼표를 보고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쉼표를 보고 뭐의 쉼표라고 그랬더라? 동격. 그렇죠. 네 번째 비디오 화면. 동격이라고. 동격. 학교에서 동격을 썼다. 쉼표가 그냥 똑같은 쉼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쉼표를 보고 동격이라는데 왜 동격이라고 따로 설명하냐? 동격은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인 뭐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이 이쪽은 내 친구인 유나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she lives in 남동. 남동. she is very kind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그랬더니 뭐 class hi 유나 nice meet you nice meet you too 하고 있는데요. 자, 소개하기 위해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릅니다. She is my friend, Yuna. She is living in Nandong. She is very kind.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뭐?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왜? 자, 지금 이제 보면은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냐 하면은 사실 보면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삼각으로 소개할 때는 최소한 세 명 또는 세 그룹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서로 아는 두 사람과 모르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A하고 뭐 이 사람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유나를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클래스는 유나를 처음 만나는 반 친구들 유나를 처음 만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A가 그러니까 내가 A야. 여기 유나가 있어. 여기 클래스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클래스한테 유나를 This is my friend Yuna. She is lives in Nandong. She is very kind.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보고 뭐라는 거야? 나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 보고 뭐라는 거야? Hi Yuna, nice to meet you. 그랬더니 이제 얘가 뭐라는 거야? Nice to meet you too.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반갑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대로 she라고 하면 안 돼. 왜? 자, 이 사람이 생긴 게 뭐 분명 확실하게 쟤는 확실히 남자야. 쟤는 확실히 여자야. 이렇게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씩 보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 없습니까?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가시기 예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초에 처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밝히기 전까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고 he, she 하면 안, 이 사람한테 신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신뢰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쪽은 누굽니다 라고 얘기는 얘를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처음 얘기할 땐 절대로 he, she 쓰면 안 됩니다. 예? it도 안 되고요. it is 문거 소개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this is라고 해야 됩니다. 소개할 때 처음은 그 다음부터는 he, she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또 this is my friend, you not this lives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he, she를 또 써야 돼. 그러니까 처음 소개할 땐 꼭 this is 쓰고요. that is 나 this is 쓰고 그 다음부터는 he, she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kay, nice meet you, nice meet you too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옆에 거 중요 표현 뭐 this is my friend, 생활 이건 이제 어떤 거냐. 여기에 지수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지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지수를 부르고 지수야 This is my friend Sena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부른다. 이거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소개하기 대화를 쭉 보여줘. 그러고 나서 다음 대화를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놓고 A랑 B랑 처음 만난 거다. 그러니까 대화를 잘 읽어보고 누가 원래 알고 있었던 사이고 누가 처음 만나는지를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개하기에서 그런 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수 I'd like you to come and meet 세나. 자 여기서 좀 설명할 게 있는데 I'd like 자 I'd like 일단 I'd like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뭔가의 줄임말이란 말이죠. 이거 그렇죠? 이건 뭐의 줄임말인지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자 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I would like의 줄임말이야. I would like you to come and meet 이렇게 됩니다. I'd like는 자 여기선 한 가지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건 I'd like는 뭐다? I would like의 줄임말이라는 거. 첫 번째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want 그렇죠. want랑 똑같은 뜻이에요 이거. 됐습니까? I'd like는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이건 like하고 아무 관계 없고 want의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럼 원래 문장은 그러면 I'd like 내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I want 내가 뭐 한다? 원한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와서 세나 만나는 것을.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는 뭐 어떤 구조다? Want A to 그렇죠. Want A to do의 구조입니다. Want A to do의 구조는 A가 뭐 여기 주어가 오겠죠. 누군가가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 A가 뭐뭐하 무엇을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할 때 want A to do, would like A to do 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수야 불어나고 나는 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 하기를 네가 to come and meet 세나하 와서 세나 만나는 것을 원한다는 뜻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와서 인사했으면 좋겠어, 만나봤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소개할 때 I'd like to 이런 식으로 이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I'd like you to come and sit with Sena. 그 다음에 I'd like 또 나오네요. I'd like. 난 뭐 한다? 나는 원한다. 그렇습니까? Introduce 뭐 하다? 소개하다. 소개하던데 얘부터 쓰니까 소개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소개하는 것을. 누구를? 세나를. 누구에게? 너에게. 나는 소개하고 싶다. 이거. 세나 소개하고 싶다. 누구한테? 너에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수랑 세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모르는 사이. 그렇죠. 말하는 사람하고 지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 말하는 사람하고 세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얘랑.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파악돼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대화를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풀어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누가 누가 아는 사이고 누가 누가 처음 만난 사이다. 문제는 다 풀어보셨나요? 오케이, 기훈이가 말합니다. 뭐래요? Mom, this is my friend Sam. Sam, this is my mom. 그랬더니 마음이 뭐래요? Hi, 기훈. Nice to meet you. 그랬더니 Sammy, nice to meet you too.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좀 이상한데요? Hi, Sam. 그렇죠. 뭔 대화가 이래? 기훈, 기훈, 기훈이라고 로마자 표기 방식이야. 이건 G는 기억하기로 했어. 기훈. Hi Sam,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상아, 책이 음방이 돼. 책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어떤 상황이냐? 일단 등장인물 몇 명, 몇 명 나오는데? 세 명. 세 명 나오죠? 누구랑? 기훈이랑? 마음이랑 쌤이랑.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야? 기훈스 마음. 그렇죠, 기훈스 마음. 그래서 기훈하고 기훈스 마음은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기훈이하고 쌤이야? 아니면 기훈이 엄마하고 기훈이야? 아니면 기훈이 엄마하고 쌤이야? 기훈이 엄마하고 쌤 처음 만난 거죠. 기훈이하고 기훈이 엄마는 기훈이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이겠죠. 그래서 기훈이가 누구를 데리고 와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소개시켜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훈이가 엄마한테 Mom, this is my friend Sam. 이쪽은 내 친구 쌤이에요. 이제 누가 이제 누구 보고 얘기해야 돼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엄마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부터 쌤 보고 쌤. This is my mom. 이거 우리 엄마야. 그래서 엄마가 Hi Sam. Hi 기훈. 엄마가 Sam 소개하고 자기 아들보고 안녕 기훈아. 됐습니까? Okay. Hi Sam. Nice to meet you. 여기에 you는 누구 대신 왔어? Sam 대신 오고도 Nice to meet you. 그러니까 너를 만나는 거 뭐? you라고 했잖아. you가 이제 Sam이 됐죠. 그러니까 Sam이 대답하자. Nice to meet you too. you는 누구 대신 온 거야? 기훈스마. 예. 이상한 거 찾아냈고요. 이런 거 이제 보내면 누가 보냈을까요 벌써? 그니까 이 홈페이지 들어왔고 이 새끼다 책 똑바로 만들어 이 자식들아 이 출판사 놈들아. 그니까 자 그다음에 이번엔 사람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 자 사람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건 뭐 체크야? 뭐 체크? 팩트 체크죠. 그렇죠. 팩트 체크하는구나 그 사람이야. 그렇죠. 팩트 체크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무슨 시제겠어? 현대 시제. 현대 시제겠죠.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팩트 체크하기입니다. 팩트 체크한다는 건 일단은 뭐 그 사람 이름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하는 분인지 알아야 되겠고, 어디 사는지, 그렇습니까? 취미가 뭔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상황? 미팅하는 상황이고. 아~ 처음 만나갖고, 야, 너 이름 뭔데? 이러고 빨리 미팅 나와가지고, 데이트 나와가지고. 그니까, 선보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선보로 한 번씩 좀 가봤잖아. 에? 떡볶이집에서? 야, 너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 물어볼 때 who, what, how, when, where, how, why 이런 말들을 써서 물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 boy 누구야, 저 girl 누구야, 저 man 누구야, 저 woman 누구니 라는 뜻으로 who is the boy, who is the girl, who is the man, who is the woman 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who is, 예문에는 이렇게 나오면 who is the girl, girl
그걸 누구냐라고 물었고, She is my sister, 보라. 보라야. 그랬더니 여기에는 This is my sister, 보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물었어? The girl이라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성별을 알고 묻는 거죠. 그렇죠? 뭐 저 치마 입고 뭐 이렇게 머리에 핀 하고 있는데 Who is the boy? 그랬어요? 그렇죠. 맞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 이거 젠더 감성 떨어지는 대화다 이거. Who is that?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저거 뭐지? 이래야 되는데. 자, 일반적인 상황 있습니까? 제보고 Who is the girl? 할 수도. 아니 아니 그냥 물어야 돼. 아 당황했어. 그러니까 더 girl이라고 물었으니까 She is my sister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This is my sister 보라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더 girl이라고 물었는데. 근데 만약 그럴 수도 있겠죠. girl이 아 No, that's she's he is not a girl. 이럴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girl이 맞으니까 She is my sister 보라 라고 얘기한 거죠. 예, 이것도 또 틀렸어. 뭔가? 이게 사소한 거 아닙니다. 가끔씩 초등학생들 이렇게 채점해 보면 이런 것도 안 하는 애들 있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She is my sister, 보라. My sister와 보라는 뭐 같은 사람. 그럼 그건 좀 줄여서 뭐라든가 동자. 예, 걔는 그 여자아이는 my sister 뭐야? She is 11 years old.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그치? 됐습니까? 정말. 그 다음에 와우.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좀 다르네. 그렇죠? 여자 뜨고 싶어. Are you here? How old is he?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How many years old is she?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How old years? 이죠. 자 이외에 다른 팩트상 체크. Who is the man? Who is the man? 했으니까 이때는 뭘 밝힌다? 정체를 밝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중요하네요. 이거. 자 What? Is he like? Yeah. What is he like? 뭐가 아니고 What does he like? 가 아니죠. What is he like? Yeah. 그러니까 What is he like?는 뭐? 그는 what 같니? 말이죠. 그는 what 같니야? 그는 what 같니? What is he like?는 what 같은 놈이냐? 이 말입니다. 무엇 같은 이잖아. What 같은 놈이냐. What is he like? 그는 what 같은 놈이냐 이 말입니다.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가 아니야. 그렇습니까? 뭐 개 같은 놈인지. 그런 사람도 있다 술 마시면.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What is he like? 이 뒤에다가 그가 술을 마셨을 때 What is he like when he drinks alcoholic beverage? 이러면 He's like a dog.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자 이거 나온 김에 옛날 한 추억으로 가볼까요? 아니요. 자 날씨 묻는 거 갑자기 얘기하면 좋아. 생각이 나? 날씨 물을 때 그렇죠. How is the weather?라고 물을 수도 있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how is the weather는 날씨가 어떻니라고 묻는 거고, what is the weather like?는 날씨가 what 같니라고 묻는 거죠. 근데 what 같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 무슨 시로 대답할 수 있어? 어떤 시로 대답할 수 있죠. 했습니까? what 같니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못 갔니라고 물었을 때 마치 뭐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 결국 어떻단 얘기야? 어떤 추운. 그렇죠? 못 갔다 마치 찜통 속에 들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더운. 이 말이잖아. 자, 지금 내가 뭐 얘기하느냐? 뭐하고 똑같은 질문이다. How 하고 뭐하고 Like what? 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야. Like what이 뭐야? What 같은은 결국 어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is he like는 뭐하고 비슷한 뜻이다. 똑같진 않습니다. How is he 하고 비슷한 뜻인데, 근데 how is he는 뭘 묻는 거기 때문에, 안부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볼 때는 what is he like 라고 합니다. 똑같진 않고 비슷한 말입니다. What is he like? 그는 뭐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what is he like에서 what is he like가 like what이고 what 같은은 어떤이니까 여기에 smart 뜻이 뭐예요? 똑똑한 kind 친절한 둘다 무슨 시? 어떤 시? 그럼 어떻다고 얘기하잖아. 어? What is he like? 뭐 같은 놈이야? 똑똑하고 뭐 he is like a computer. 컴퓨터 같은 놈이야. 어? 아. 어? He is like a dog. 개 같은 놈이야. 어? 개 같은 게 어때서 얼마나 충직하고 오줌 안 오래도 싸고 그런 뜻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가지고 욕할 때 쓰고 다른 사람들이 개 가지고 뭐 근데 우리나라도 백호 있잖아요. 근데 네. 왜 그래요? 어? 네? 왜? 뭐? 백호? 아 뭐 뭐가 있다고? 백호는 충 뭐더라? 충족증. 아 그런 게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따고 쓰는 거? 아 왜 개를 귀화하냐고? 그러게. 고양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what does he like 하고 what is he like는 한 끗 차이지만 천지 다른 질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what does he like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좋아하는 거 팩트 체크고요. what is he like는 그는 what 같은 놈인지 묻는 거고요. 그는 어떻다 라고 얘기해준다. 그는 어떤 이런 식으로. 그래서 like what, 여기가 like가 원래는 이 위치였단 말이야. Like what is he? 뭐 같은 그는 이니? 그는 뭐 같니? 이런 얘기인데 like가 제일 앞에 있으면 묻는 느낌은 별로 안 들잖아요. what이 앞에 있는 게 좋죠. 뭔가 뒤로 보낸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do you like it? How do you like it? How do you like는 얼마나 좋아하니? 라는 뜻입니다. How, 얼마나, how가 사실 똑같은 how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란 뜻의 how도 있고 얼마나 어떻게 라는 how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그를 좋아하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니? I like him very much. how에 대한 대답 뭐? very much가 사용되고 있죠. I like him very much.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묻기도 한 뭐를 묻는 거냐면 이건 사실 평가 묻기입니다. 평가 묻기. how do you like him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겁니다. How do you like him? 그러면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러니까 네 의견이 뭔지 묻는 겁니다. I like him very much. 엄청 좋아한단 말이죠.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는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 좋은 평가를 내리는 거죠. 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빈칸 알맞은 말 넣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겠다? Who is a boy? Who is a boy? 했더니 더 보이니까 he로 받고 있죠. He is my best friend team. 쉼표. He is 14 years old. How old is he?에 대한 대답이 있죠. How old is he? 됐습니까? 오케이. 잉크가 아까워서 그랬대요. 됐습니까? 예? 자, 거의 똑같은 얘기라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에서 간단하게 합니다. 인사하고 소개할 때 일단 뭐 I'm 민지,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죠. 네. Nice meet you. 만나서 나이스하다고 얘기하죠. Nice. I'm 자기 소개하고요. Nice meet you too. 자기도 만나서 나이스하답니다. 자, 자기 소개할 때 my name is 또는 I am, my name is 누구, I am 누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런다?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introduce가 무슨 뜻이고? 소개하다. 소개하다고. myself는? 스스로. 나 자신. 이 말이죠. 그러니까 introduce myself는 뭐 한다? 내 자신을 소개한다. 고요. let me는 뭐 할 때 씁니까? 그거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 했죠. 내가 뭐뭐 하게 내버려 두세요. 고 바꿔 쓸 수 있는 것. 여기 끝에 만약에 물음표라면 제가 해도 될까요?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그만해라 이놈 새끼야. May I introduce, 자,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는 만약에 자기를 소개,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하여튼 시험 같은 거 칠 때 물음표를 해야 될 자리에 안 하거나 아니면 틀렸다고 해서 한 적 있죠. 네. 그쵸? 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기를 소개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자기 소개하는 말이 뭐 그 다음에 뭐 빈칸이 쭉 있고 온점이 있고 여기다가 my name is 막 이렇게 해. 그럼 여기에 온점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my name is 이럴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물음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let me introduce myself가 아니고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야?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가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선택지를 두 개 놔두는 거죠. 그리고 니들이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운 뭐 얘를 먼저 배치하는 거야. 얘를 한 2번쯤 놓고 여기 물음표인데 여기 물음표고 빈칸인데 끝에 물음표고 여기에 my name is 민지 막 이러고 있어. 그러고 나서 1번 선택지 let me introduce 뭐 2번쯤 뭐 1번에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있고 2번에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있고 5번에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가 있어. 그러면 애들 백방 2번 고르겠죠. 그리고 틀리겠죠. 이거 물음표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야 아니잖아. 맞습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그런 시험 문제 내겠어요. 아... 학교로 오지 마세요. 예. 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Let me introduce myself. I'm Andy. My name is Andy.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할 때 Nice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Happy to meet you. Pleased to meet you. Pleased, 무슨 뜻이야? Happy. Happy. 그러니까 pleased, 어떤? 기쁜, 행복한. 그렇습니까? Glad도 기쁜, 행복한. 자, 그러면 pleased가 있으면, 얘 생긴 거 이렇게 생겼네? 그렇죠, 얘 생긴 거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그럼 뭐도 있고? Pleased. Pleased도 있고, 또 뭐도 있겠어? Pleased. 또 있겠죠. Please, pleased, pleasing. 자, 이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please는 제발이라는 please가 아닙니다. 물론 please가 제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란 말이야? 하다시란 말이죠. 얘가 하다시로서 제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다시로서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자, please의 뜻이 뭐니까? 이니까 얘는 무슨 뜻이게? 그렇죠. 기쁘게 하다고. 기쁘게 하다. 모든 동사는 3단 변신하고 ing도 붙일 수 있다라고 설명한 적 있죠? 네. 그럼 please의 3단 변신은 please. 이렇게 변신하는 애를 보고 무슨 변화? 규칙 변화. 그 여기에 있는 이 pleased는 얘가 아니고 얘란 말이죠. 왜? 얘 뜻이 지금 기쁜이라며. 그러면 무슨 시란 말이야 이거? 어떤 시란 말이고? 입장 바뀐 어떤 시. please의 뜻이 기쁘게 하다야. 그럼 얘는 과거형이니까 얘는 기쁘게 했었다고. 얘는 기쁘게 하는 것을 당한이니까 기쁘게 하는 걸 당했어. 그러면 기뻐하는 말이야. 기쁜. 그치?
모든 동사는 3단변신하고 하다, 했었다, 이 행동을 당한이라는 무슨 시? 얘들 둘이는 동사인데 얘는 동사가 아니라고 됐습니까? 자, 이 설명은 왜 하느냐? 좀 이따가 이 앞에 생략된 말이 뭐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앞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얘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네요. 이거는 전부 얘들 공통점은 사람의 뭐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렇죠.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고. 근데 얘만 nice. 됐습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nice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앞에 생략된 말이 같은데 얘만 앞에 생략된 말이 달라요. 자, 그럼 이제 pleasing 보러 갈 차례죠. 그럼 pleasing은 얘가 기쁘게 하다니까, 그렇죠, 기쁘게 하는이 되는 거죠. 기쁘게 하는 중에 기쁘게 하는 뭐뭐 하다시에 ing 붙이면 그것을 하고 있는 이란 뜻이어야 된다고. 이것도 되고 뭐 기쁘게 하는 것도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소리가 사람의 기분을 되게 기분 좋게 해줘. 그러면 그건 pleased 사운드야, pleasing 사운드야? pleasing 사운드. 그렇죠. 어떤 소리? 기쁘게 하는 소리잖아. 그럼 pleasing 사운드를 듣고, 내가 만약에 pleasing 사운드를 들었어, 기쁘게 기분 좋게 하는 소리 들었어, 그럼 I am pleased 가 되겠죠. 난 기뻐하겠죠. 기분이 좋겠죠. 이걸 보고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라고 합니다. ing형 형용사는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 이고요, ED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됐습니까? 끄덕했어. 책임져. 됐습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쵸? 자, 그러면 glad, happy, pleased 앞에 생략된 말은? glad, happy, pleased 앞에 생략된 말은? I am. I am glad. 난 기쁘다. 왜? To meet you. 해서. I am happy. 난 어떻다? 행복하다. 왜? To meet you. 해서. I am pleased. 난 어떻다? 난 기분 좋다. 왜? To meet you. 해서. 근데 얘만 다르죠. 좋대죠. 그러면 여기 생겼던 말은 뭐? It's nice. 어떻다? 좋다. 무엇이 좋다? To meet you 하는 것이 좋구나. 게다가 to do의 뜻도 달라집니다. It's nice, 좋다, 너를 만나는 것이. 얘는 하는 것이죠. It's nice to meet you 할 때 to meet you는 뭐뭐 하는 것이죠. 이건 좋습니다, 너를 만나는 것이. 근데 I am glad to meet you는 나는 어떻다, 기쁘다, 왜 to meet you 해서 뭐뭐 해서죠. 이거는 투두에 대해서 얘기했죠. 투두를 학교 선생님이 자꾸 투부정사를 하는데 그 말은 뜻이 안 정해졌다. 선생님 투미추가 무슨 뜻입니까? 너를 만나는 건 너를 만나기 위하여 너를 만나서 너를 만나기 위한. 됐습니까? 근데 it's nice to meet you는 너를 만나는 것이 좋다고, 나머지는 기쁘다 왜 너를 만나서 뭐뭐 해서, 네 번째 뜻.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시간 다 된 거 알고 있고요. 오케이. 뭐 나머지 애들, 자, 이건 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시험 나왔던 문제네 이거. 대학 들어갈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1번 문제. 나 how do you do 하고 how are you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돼요? 예. 대학도 나왔어. How do you do는 뭐다? 처음 뵙겠습니다야. How do you do는 처음 뵙겠습니다. How do you do? 는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How are you?는 어떻게 지내니죠?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에 할 인사는 뭐야? 아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다솔이가 길 가다가 초이를 만났어. 그럼 How do you do?야? How are you?야? How are you? 해야 되겠죠. 갑자기 초이 보고 How do you do? 그러면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How do you do?하고 How are you?하고 다르다고요. 현호? 알겠어? 됐습니까? 네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뭐라고 인사했는데? 둘 중에 How are you야? How do you do야?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How are you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How do you do? I'm fine. How about you? 뭐라 우리말로 다 바꿔볼까? 처음 뵙겠습니다. 전 잘 지내요. 당신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How do you do가 아니고 I'm fine 뭐 이러려고 그러면 How are you 라고 했어야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어떻게 지내?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대화 다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are you? 무슨 동사니까? 비동사니까 are you로 묶어 come 무슨 동사니까 일반 동사 그러니까 do you come 해야 된다는 거 똑같은 질문인데 where are you from 이거 where do you come from 이거 I'm from I come from 이렇게 한다라는 것 오케이 okay.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단어 공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시험 칠 거니까 1번 하는 거 1번 단어와 2번 하는 거 현호는 그러면 이거 가져가서 다 풀어왔어? 주세요. 주세요. 이런 거 바로 천진난만한 필요 없으니까 빨리 나 집에 있다가 어제 이거 선생님 엄마 사인 받아오세요? 네 받아와요? 엄마 사인 받아왔어? 받아와 오늘 주셨네요 주문이 안 와요? 어? 주문이 안 와요?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체된 거를 생각하면은